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경험을 토대로 번역가 및 출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밖에 과거와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계속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책 출간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책을 출간하려면 원고 청탁을 받는 작가가 아닌 다음에는 일단 기획서나 원고를 직접 출판사에 투고하여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이 포함된 선인세로 빠른 시간 내에 출간을 하기로 계약한다면 최선의 조건입니다. 이때 선인세란 말은 팔린 만큼 인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 상관없이 책을 찍는 부수만큼 인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세는 대개 6%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출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좋은 원고와 괜찮은 저자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좋은 원고란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중3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미있게 씌워지고 주제를 얕고 넓게 훑는 것보다는 좁고 깊게 파고든 원고라고 대개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자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선호하는 괜찮은 저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란 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10년 이상의 경험자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 학문적인 분야라면 박사학위가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문학 분야는 이런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출판사에서 원고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 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차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비 출간입니다. 자비 출간은 자비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본인이 직접 출판사를 만들어 직접 출간하는 자가 출판인데 이런 경우는 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자비 출판과는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책 한 권을 내려고 출판사를 차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출판 관계자들의 보편적인 충고입니다.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문 사례지만 언어의 온도처럼 자가 출판하여 매우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 권 관련하여 저자 그리고 그들의 에이전트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미국의 출판 프로세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메일을 받으면 언제나 자신의 출판 에이전트의 이메일 주소를 따로 알려줍니다. 미국은 출판 에이전트가 상당히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저자를 대리하는 출판 에이전트는 저자의 원고를 검토하고 작품에 대해 논의하며 적절한 출판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저자를 대신하여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려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 출판사들은 대개 원고를 직접 투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하고 싶으면 먼저 출판 에이전트들과 접촉하여 자신의 기획서나 원고를 보내 그들의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고라면 그들이 미국의 여러 출판사를 컨택하여 출간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작품을 보는 눈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저자에게 지불하는 인세의 일정 부분이 그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팔릴 책이라는 판단이 서야만 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제가 놀란 점은 출판 에이전트 중에 이미 자신의 저서를 낸 작가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 또한 한국에 한번 소개해보면 어떻겠냐며 책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참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과정에서 함량 미달의 원고가 한번 걸러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작가들이 참으로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출판사의 거절입니다. 출판 세계에서는 유명 작가가 아닌 다음에야 책을 내기까지는 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제도는 출판사와 컨택하는 일을 에이전트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저자가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이런 제도가 들어오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의 6분의 1인 5천만입니다. 유명 저자나 베스트셀러 저자가 아닌 이상 저자들조차 글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출판사가 직접 투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형 출판사들의 경우 홈페이지에 투고난이 있습니다. 출판사를 하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은 출판사조차 투고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3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대형 출판사에서 직접 투고를 받으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요? 추정이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초판 출간 시에 하드커버 즉 양장본을 냅니다.
표지는 번듯하지만 책값이 제법 비쌉니다. 하드커버 출간 1년 전으로 얇은 표지의 페이퍼백이 나옵니다. 책값이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에 좋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는 실용적인 페이퍼백을 선호했는데 전자책이 활성화된 이유로는 구입하면 바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책은 대부분 그 중간입니다. 양장본보다는 별로고 페이퍼백보다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출판사 정보는 책 앞이나 뒤쪽의 서지 정보에 있습니다. 책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책 미리 보기에 서지 정보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필요하면 서점에 가서 자신이 쓴 것과 비슷한 책을 낸 출판사의 메일 주소를 적어오거나 사진을 찍어오면 됩니다. 미국 출판사 또한 구글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홈페이지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